안녕하세요. TV 이후 다정다감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속도와 능률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죠. 어제보다는 내일을 바라보게 되고 이렇게 천천히 가도 되나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닌가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게도 되는데요. 오늘은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불리는 우리의 전통을 잊기 위해 노력하는 분들을 박혜영 리포터가 만나고 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모처럼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오랜 시간과 정성, 거기에 손맛까지 더해져서 깊은 맛과 향을 자랑하는 보물, 이 보물을 만드는 분을 만나고 왔거든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딨지? 뭘 이렇게 열심히 찾으시나요? 글쎄요, 궁금하시죠? 제가 뭘 찾는지. 아, 오늘 이곳에 보물이 있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맹추위도 뚫고 왔는데 보물이 없네요. 어디있지? 아, 바로 이때! 신주 딴지 모시듯 가슴에 뭔가를 품고 나타난 묘령의 여인. 찾았다, 찾았다. 선생님, 선생님. 네네. 요게 제가 찾던 그 보물인 것 같아요. 이 정체 좀 빨리 알려주세요. 안 돼요, 궁금해도. 왜요? 저 계속 기다렸던 말 얼마나 추웠는데 빨리 알려주세요.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60초 후에 진짜 네, 공개해 주시는 거죠? 네. 귀한 걸 보여주신다는데 그 정도쯤이야. 기대해주세요. 대전 도심 속에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 고장의 터를 잡고 대대로 살아온 신창루 시문 중에 사적비와 제실이 있는 곳이랍니다. 어르신들, 저 왔어요. 저는 제가 지금 조선시대 뚝딱하는 줄 알았어요. 네. 누구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창루시 대종의 회장 노정웅입니다. 저는 정선 노은방입니다. 네. 어르신, 이거 약속한 거 제가 가져왔어요. 오, 이게 귀한 거 이렇게 가져오셨네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이거 제가 제대로 한번 차려서 네. 올려드릴게요. 네. 정말 귀한 건가 봐요. 네, 보물의 정체가 드디어 밝혀집니다. 바로 이 술이었어요. 술이요? 보물이란 걸 보니 특별한 술인가 봐요. 이 술은 노산춘추라고 이조시대 때 우리 할아버지 노세신 장군님 기를 때부터 계속 전승에 내려온 술인데 그 유교 동란 후래 이것이 위기에서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 주령사 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게 복원하게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그렇군요. 맛이 궁금한데요. 와, 참 특이하고 형용할 수 없는 맛이네. 이 솔 향기 같은? 아이, 그런 저 향이 좀 많이 짙네요. 아니, 그러면요, 선생님, 어떻게 하다가 복원하게 되신 거예요? 충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고 내세울 만한 술이 무엇이 있겠는가를 찾고 고민하고 그러던 와중에 이 신창루시 집안의 가문의 문중술, 내려오는 술, 노산춘, 가장 좋은 약주 뒤에 붙는다는 춘자가 있는 그 바로 노산춘이 있었다는 걸 알고 고문원의 방식대로 주방문대로 복원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풍경에 좋은 안주에 또 좋은 술을 마시니까요.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렇게 술 한잔 하면은 옛날에 시조 노랫가락 한 번에 하는 거 아니에요? 박수 해주세요. 청산리 백 개수야. 그래도 풍류를 아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마셔봤지만 깊고 은은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주령사님이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술을 만드시는 분이신 거예요? 네, 전통술을 만드는 사람 맞고요. 우리 술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주령사예요. 우와, 제가 사실 이 술 만드는 법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아, 너무 궁금한데 네. 저도 알려주시면 안 돼요? 저희 공방으로 오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려요. 아, 네, 제가 꼭 찾아뵙겠습니다. 네. 가시죠. 꼭 오세요. 네, 저 지금 가도 되죠? 알려주신 곳으로 찾아갔는데 높은 빌딩만 빼고 가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도와주셨네요. 잘 찾아왔죠. 네네네. 근데 선생님 여기 보니까요. 네. 지금 도심 속에 공방이 있어요. 네, 이유가 있어요? 다들 전통자면 고루하게
무슨 뭐 초가집 내지는 외곽에만 있는데 누구도 손쉽게 퇴근하고도 와서 빚을 수 있고 찾아오기 쉽고. 저도 막 산속 이런 데 있는 줄 알고 백팩 메고 올라다가 지금 되게 단순하게 간편하게 왔거든요. 잘하셨어요. 정말 편하네요. 네네. 공방 안을 채우고 있는 다양한 술. 역사와 고문헌을 바탕으로 이미리 주령사가 직접 빚은 술들이라는데요. 전통주에 입문하는 분들의 흥미를 이끌어내고 우리 술의 우수성을 알리며 전국을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여기 안에 지금 술이 다 있는 거예요? 네네. 근데 아까부터 네네. 눈에 들어왔어요. 네. 이런 따끈따끈한 전기장판은 제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웬 담요를 씌운 이것도 항아리인 거죠? 네, 항아리가 항아리예요. 이렇게 있어요. 네. 이 술은 제가 개발하고 있는 옥수수 술이에요. 이 술이 주발효가 되기까지 48시간이 될 때까지는 가온을 해서 충분히 발효를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쌈이라 해서 이렇게 담요를 씌우고 있고요. 술이 익어가는 소리 들리시죠? 네, 들리네요. 여기 벽면을 보면 결로가 맺혀 있죠. 네. 이게 바로 이 안에 들어있는 효모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이제 술이 되고 있다는,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우리 이마에 땀방울 같은 그런 이슬이 맺힌 거예요. 이번에 항아리는 이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요? 여기 쓰여져 있잖아요. 국화주. 그렇죠. 국화가 들어갔죠? 네, 맞아요. 우리 선조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술 빚는 게 달라서 이렇게 가을에는 감곡으로 국화주를 빚어서 드셨어요. 국화주는요, 그 청정 완주에서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가을에 보석 같은 그렇게 반짝반짝 노랭이로 해서 저렇게 여러 날 말리고 깨끗이 손질했고요. 잠시만요. 네? 얘들아 뭐라고? 어머 선생님. 네. 빨리 마셔달래요. 이거는 지금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한 한 달 정도 더 가야 제대로 깊은 맛을 낼 수가 있어요. 우리 전통주는 이렇게 기다림이에요. 근데 그러면요, 저 네. 오늘 이렇게 전통주 공방까지 왔는데 네. 한 모금도 못 먹고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퀴즈 내서 맞추면 저희 공방에 있는 여러 가지 술들을 다 맛보여 드릴게요.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세요. 문제 나갑니다. 전통주는 땡땡이 좋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네. 우리 전통주가 이 뽀얀색이 많잖아요. 네네. 피부. 피부에.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우리 술 전통주는 유산균이 많아요. 그래서 장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습변에 좋아요. 아, 네. 안타까워요. 아니, 선생님 연습게임, 연습게임. 하나만. 그래요. 그러면 하나만 더. 우리 술 전통주의 맑은 술. 맑은 술은 청주다. 우리 술 맑은 술은 약주다. 조상님들, 저에게 답을 알려주시옵소서, 조상님들. 약주다! 딩동댕! 와! 잘하셨어요. 저 그러면 시음할 수 있는 거죠? 그럼요. 우리 공방에 있는 술 시음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 눈앞에 펼쳐진 황홀한 광경. 타고난 손맛과 정성으로 멋진 한상을 차려주셨는데요. 우체색에 길들여진 겨울, 보기만 해도 화사해지더라고요. 아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술상을 차려주신 거예요? 그럼요. 이 전통주도 음식하고 궁합이 맞아야 제대로 된 맛을 느낄 수가 있어서 술이 안주를 부르고 안주가 또 술을 부르는 그런 상호작용을 느끼시게 될 거예요. 네. 큰일이네요. 오늘 저 큰일 났어요. 먼저 맛볼 술은 대표적인 탁주이자 새콤달콤 깊은 맛의 석탄주. 뽀얗죠? 뽀얀 우유를 따른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니면 설렁탕 네, 이런 거, 네, 사골 국물 같기도 네. 하네요. 입에 머금고 차마 삼키기 애석하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의 석탄주, 이양주고요. 요거는 네. 새콤달콤한 술은 새콤달콤한 안주와 가장 잘 어울립니다. 전통술과 안주에도 궁합이 있었군요. 그렇더라고요. 선생님의 추첨에 따라 이 굴무침을 먹어봤는데요. 이야, 입에 넣는 순간.
어머 세상에. 와 진짜 안주랑 술에 궁합이 있다는 말이 맞네요. 탁주는 제가 마셔보니까 진짜 새콤달콤 불이랑 같이 먹으니까요 장점만 부각되는 네네. 그런 맛이네요. 이번에는 오디 과하주. 여기서 과하주란 소주와 약주를 섞어 빚은 술인데요. 어울리는 안주는? 편육과 잘 어울립니다. 편육은 오미자로 이렇게 색깔을 입힌 무쌈에 그렇게 싸서 드시면 아주 제맛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 혜영 씨, 제대로 물 만난 것 같아요. 네, 티가 났나요? 이게 오디 향은 확 나는데 진짜 도수가 제법 있네요. 근데 바로 이렇게 기름진 안주를 먹으니까요, 그 도수가 금방 잊혀져요. 이번에는 쌀과 누룩, 물을 이용해 빚은 순곡주. 약주의 한 종류인데요, 마른 안주가 어울린대요. 기름진 음식에는 도수가 높은 술, 네. 그리고 약주에는 건안주. 네, 맞습니다. 또 새콤달콤한 술에는 새콤달콤한 안주.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100점 만점에. 100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셨다가요. 도수에 맞는 술, 또 궁합이 맞는 안주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 술을 알리고 지키는 사람으로서 다양한 술 속의 숨은 이야기와 또 다양한 매력을 전하는 이미리 주령사. 이 길에 들어선 이유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약 12년 정도 운영하던 취업 관련 회사에서 안 좋은 일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대인기피증처럼 왔고요. 그러고 나서 사람에 대한 믿음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미생물하고 대화하는 술 빚고 발효하고 이런 쪽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생각합니다. 숙성되고 익어가고 그러면서 점점 더 깊어지는 우리 전통주처럼 아픔도 고통도 있어야 이런 결과물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렵다고, 빚기 어렵다고 하시지 마시고 또 많이 빚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고두밥이네요. 이제 술을 만들 건가 봐요. 네, 오늘은 우리 술의 기본 중의 기본, 동동주라고 불리는 V즈를 만들어 본다네요. 네. 향이 좋다. 지금 밥 시키고 계신 거죠? 찹쌀로 예, 고두밥을 이렇게 촉촉 탱탱하게 지어서 네네. 예, 술을 만들려고 하는 아주 기된 네. 재료가 되는 고두밥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네. 뭐예요? 아, 얘는 술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발효제, 누룩이에요. 이 친구들이 힘을 내서 여기 쌀 속에 있는 전분을 먹고 그리고 당화를 시켜서 알코올을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오신 분들과 함께 술을 빚어볼 텐데요. 쌀과 누룩, 물을 섞어 버무려주면 된대요. 간단하죠? 아가 다르듯이. 하지만 아기를 다루듯 손길 하나하나에도 정성을 다해야 좋은 술이 나온다네요. 선생님, 안 힘드세요? 저만 힘든 거 아니죠? 아, 많이 힘들어요. 어떡해요, 근데. 맛있는 술을 기대하면서 네. 참아야죠. 일반적으로 이제 시중에 나오는 거는 화학성분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게 전통 발효주니까 술이지만 건강도 생각하고 술은 정말 못 먹는데 술에 관심이 가져지더라고요. 알면 알수록 빠져드는 게 우리 술이랍니다. 이제 혼화 과정을 거쳐 열흘쯤 발효시키면 끝! 누구나 쉽게 빚을 수가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제 앞으로의 목표는 주령사가 우리 술을 널리 알리는 사람이 주령사입니다. 그 본분에 충실하도록 해서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고장 충청도의 명주 노산춘 복원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고 가장 근접한 술을 우리 노태신 장군께도 올리는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열심히 빚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로 만든 전통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연을 품은 재료에 정성과 내공을 담아 술을 빚는 이미리 주령사. 오늘도 그녀의 공방에선 건강하고 이로운 우리 술이 깊고 진하게 익어갑니다.
네, 주령사라는 직업이 있다는 건 저도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네. 이렇게 우리 전통술을 지키고 또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조선시대 때만 해도요. 집에서 술을 빚어가지고 마시는 이 가양주 문화가 활발했는데요. 거기다가 술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잖아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사라져가고 또 잊혀져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 이미리 주령사가 이 잊혀져가는 문화를 다시 잊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계시답니다. 네, 이 전통주라는 게 사실 우리의 정서나 문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거라고 볼 수가 네. 있잖아요. 그것을 또 우리 문화를 부활시키고자 노력한다고 하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맞습니다. 우리 술이 널리 널리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도심 한복판에서 공방을 마련하셨으니까요. 자, 술을 직접 만들어 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박혜영 리포터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이웃 지역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 구름도 쉬어간다는 전북 진안의 백운길. 그 아름다운 풍경에 꼭 맛봐야 할 음식까지 챙겨봤는데요. 우리의 눈과 입을 즐겁게 할 그곳으로 지금 함께 가보시죠. 물감으로 찍어낸 듯 맑은 하늘 아래 청정 자연이 사방을 둘러싼 이곳. 가슴속까지 상쾌해지는 순수 자연의 품에 안겼습니다. 목감만 좋고 골목길 여행! 오초! 겨울은 겨울인가 봅니다. 하지만 골목길 여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찾아온 곳은요. 바로 마이산의 전기를 듬뿍 머금은 진안 백운길에 왔습니다. 쉬어간다는 진안군 백운면. 그 중에서도 부임지로 향하던 원님이 하룻밤 머물다 갔다 해서 이름 붙여진 원촌마을을 찾았는데요. 확실히 진안은 공기부터가 달라요. 이 공기를 마셔야 돼. 아니다, 공기를 먹어야 돼. 오, 너무 좋아. 오, 마을은 진짜 옛스러운데. 어, 근데 간판들은 현대적이네. 아, 마을 정비 사업을 하셨나? 우와. 아니 요즘에 약방이 있단 말이야? 이 마을에 약방이 있네? 네? 실례합니다. 네, 들어오세요. 아유, 아버님. 네. 아니 여기 약방이라고 써져 있길래. 네, 전문 약품은 여기서 못 팔고 일반 약품만 팔아. 아. 그러면은 우리 아버님께서는 여기가 고향이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3대째 살고 있어. 3대. 3대요? 네, 3대. 곳곳에서 세월의 묵은 때가 묻어나는데요.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난 것 같더라고요. 이 나이 먹을수록 서로 이렇게 대화할 친구도 있고 사람도 만나고 그래야 건강하지. 이걸 없애버리면 그런 것이 없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따뜻해놓으면 영감들이 사랑만 같이 모여들어요. 네, 그래서 그 재미로 하고 있어. 마을 사랑방 역할 톡톡히 했던 약방이 있는 이 거리가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간판 때문인데요.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으로 마을 주민들과 디자인 전문가들이 간판을 세단장한 거죠. 아, 배고픈데 어디를 들어가 볼까나. 여기다 여기다. 어, 아버님 밥 주셔요. 밥 밥. 그래요. 푸짐하니 많이 줄 테니까 우와. 한번 먹어봐. 아, 너무 좋다. 한국인의 소울푸드 바로 흑돼지 묵은 김치찌개입니다. 4년간 장독대에서 숙성시킨 묵은지가 깊은 맛을 더하는데요. 그냥 먹어도 너무 맛있지만 쫀득한 식감에 육즙 팡팡 터지는 진한 흑돼지가 거드니 이미 보고 듣기만 해도 밥 한 공기 뚝딱이겠죠. 우와, 제가 원촌마을에 와서요. 정말 제대로 된 정석 시골 밥상을 만났습니다. 이 반찬들이 직접 농사 지어가지고 네. 만든 반찬이야. 가지며 파김치며 이게 뭐예요, 아버님? 그게 더덕. 더덕까지. 네. 야, 진짜 정성이 담긴 밥상 아니에요. 제가 진짜 이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다 먹을게요. 일단은 국물부터. 네. 야,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버님. 와, 너무 맛있다. 이거는 이렇게만 먹으면 안 돼요. 여기다 밥을 말아 먹어야 돼. 27년 동안 한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을 자랑하는데요. 잘 익은 김치, 그리고 부드러운 살코기와 얼큰한 국물까지. 이게 바로 완벽한 삼위일체. 1년 365일 흑돼지 묵은지 김치찌개라면 반찬 걱정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 이 맛은요.
시골 할머니 댁에 그날 막 눈이 퍽퍽 하얀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또 추워요. 방 안에 그 아랫목에 할머님이랑 저랑 앉아가지고 이 뜨끈한 이 진지찌개를 한 술 탁 떠먹는 그 맛. 제 심금을 울리는 맛이에요. 눈물이 나려고 하네. 아무튼 네. 많이 드셔. 알겠습니다. 아무튼 많이 먹을게요. 이런 깨끗한 환경에서 키운 식재료로 만드니 얼마나 그 맛이 기가 막힐까요? 양도 푸짐, 맛도 푸짐, 입과 몸, 마음까지도 그득하게 배부른데요. 덕분에 오늘 기분 제대로 업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이게 올라오는데 예, 예. 야, 눈이 덮인 이 산세가 참 아름답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가 그 사시사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등산도 오고 네.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이제 섬진강 발원지. 섬진강 발원지가 어딘데요? 아, 발원지는 여기서 이제 등산 타고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아, 잠시만요, 감독님. 우리가 등산을 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이러기 있기 없기. 아, 자, 가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자, 정말 산책이죠? 예. 예. 저 진짜 믿어요, 지부관님. 예. 오늘 골목길 여행이 심상치 않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할까요? 야, 이 하얀 설원 너무 아름답다, 진짜. 이런 거는요, 눈에 담아가야 돼요. 감독님, 이 아름다운 산 풍경 좀 제대로 찍어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에 집에만 계시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고요. 이 풍경으로 여러분 힐링하세요, 힐링. 최대한 사람의 손은 대지 않고 태고적 자연의 모습을 보존해오고 있는데요. 덕분에 전국에서 이름난 휴양림이랍니다. 생일 반다! 드디어 생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쁠 수가. 이야, 이게 심장이 올라온 보람이 있구만. 우와, 재밌어. 구비구비 도는 긴 물줄기가 시작되는 작은 샘 대미샘은요. 천상에 닿은 봉우리가 품은 샘이라고 불리는데요. 아니 근데 선생님 힘들게 올라온 것 치고는 대미샘이 너무 약소한데요? 이불이 지금은 저 적지만 여름이라든가 보면 그때 되면 이게 물이 철철 넘쳐서 이게 그 남원 구례를 통해서 광양만까지 갑니다. 그 길이가 장장 212km 정도 됩니다. 야, 이 한 방울 한 방울들이 모아져서 섬진강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대미샘의 전기를 좀 받고 가겠습니다. 지금 이 배가 밥을 달라고 상호합니다. 그럼 저는 먼저 내려가 볼게요. 선생님 천천히 내려오세요. 예, 천천히 내려가십시오. 지난해 맑은 전기를 품은 덕분인지 유독 발걸음이 가벼운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 진낙 대미샘의 전기를 온몸으로 듬뿍 받고 왔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전기를 좀 배에 담아볼까 하는데 여기는 어떤 요리인가요? 진안하면은 네. 흑염소가 유명하거든요. 흑염소요? 네. 제가 흑염소를 한 번도 안 먹어봐가지고. 아, 일단 드셔보세요. 일단 먹어봐요? 네네네. 일단 자리에 앉아있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장에서 직송한 흑염소로 만들었습니다. 토종 흑염소를 사용해 특유의 잡내가 나지 않을 뿐더러 꾸지뽕, 황기 등 약재와 생강으로 특유의 냄새를 잡았고요. 다양한 부위의 고기를 넣어 식감과 맛까지 제대로 사로잡았습니다. 야들야들한 염소고기 한 점이면요. 이 겨울 동장군도 두렵지 않다고요. 야, 이 지난해 청정한 기운을 받은 흑염소 요리! 아니 진짜 먹방 소녀 역사예요. 이 흑염소는 처음이에요, 언니. 드실 수 있을까요? 아유, 제가 개구리 뒷다리도 먹었는데 이거라고 못 먹겠어요. 흑염소가 엄청 좋은 거잖아요, 건강에. 그렇죠. 여자분한테 특히 더 좋대요. 여자한테요? 어머 세상에. 어머 그러면은 이렇게 있을 시간이 없어요. 이게 뜨끈할 때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머니. 이게 갈비살로 연한 부분이고 제일 맛있는 부분으로 수육을 한 거거든요. 그 부추를 한 점 집어서 부추를 한 점 집어가지고 고기를 한 점 집어서 자, 야 여기 이게 갈비살이에요? 네, 제일 갈비살. 연한 부분 한 점 집어서 찍어서 드셔보세요. 찍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구나. 이야. 와.
아니 잠깐만요. 제가 입맛이 정말 초딩 입맛이거든요. 와 근데 감독님 진짜 리얼해요. 와 이게 저 진짜 한 세 번 씹었나? 근데 얘네들이 알아서 사르르 녹아. 너무 부드럽고 흑염소 잡내가 진짜 1도 안 나고. 우와 아니 이거는 흑염소 탕? 네네 탕. 이게 너무 신기한 게 그 있잖아요 소고기 장조림용 같이. 네 그거 똑같아요. 어 그래요? 네. 어 식감 너무 궁금해. 저 완전 처음 먹어보거든요. 이게 안 하셨지? 너무 뜨겁다. 진짜 이 그 뭐지? 고기 결이 결마다 쭉쭉 입 안에서 씹혀. 그리고 쫀득쫀득하면서 이 흑염소의 정말 찐 향을 맡을 수 있어요. 그게 잡내가 아니라 고기의 담백한 맛. 맛 표현을 정말 잘하시네요. 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돼가지고. 오직 진안에서만 맛볼 수 있는 신선함이 더해져 보는 것만으로도 입맛 충족인데요. 이럴 시간이 없습니다. 긴 말 필요 없이 입으로 직행. 혀끝에 맴도는 감칠맛에 저도 모르게 그만. 제가 이렇게 있을 수 없어요. 뮤직 큐! 지난해 점점 함이에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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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니 손맛이에요.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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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 건강한 채우니 아아아아아아 지난 의견소. 아련한 기억들과 고향 풍경이 그리울 때 이곳은 어떠세요? 크고 화려하진 않지만 소박한 맛과 멋이 공존하는 이곳은 진안 원촌 마을길입니다. 네, 전북 진안에서 전해온 이 겨울 풍경과 그리고 몸을 든든하게 해주는 음식 이야기까지 잘 봤습니다. 자, 이 벌써 주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 추운 날씨와 그리고 답답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일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가까운 지인들과 그리고 멀리 있는 친지들에게 안부 인사 전하면서 건강을 물어보면서 마음 따뜻한 시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